오늘 수능 이제 며칠 남았지? 109? 109? 109가 뭐예요? 갈매기. 알았어요? 제가 웃기려고 한 얘기고. 구경이 나와요. 알았죠? 자, 이거 봐. 자. 이제 수능 100일 거의 다온 거야. 그치? 자, 먼저 첫 번째. 되게 많이 남았어. 이게 진심이다. 알았죠? 100일 절대 짧게 남은 시간 아니야. 알지? 100일 절대 짧지 않아.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진짜로 성적 많이 올릴 수 있어. 그냥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야. 알았지? 절대 아니야. 그리고 모든 공부라는 건 여러분, 마지막에 얼마나 몰아붙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더잘 아시죠? 그치? 은근히 반수생 중에 성공한 애들이 많아. 그거 왜 많을까? 내가 이렇게 보면 말이야. 한 6월, 7월까지 열나게 놀았어. 그러다가 다 놀고 와. 여기 와서, 그럼 이제 한백 몇십 일 정도 남은 시점에, 아, 이제 한번 해볼까? 하고선 딴 생각 안 하고 미친 듯이 몰아쳐서 수능 때까지 딱 가. 그럼 생각보다 딱 오는 애들을 내가 그래도 꽤 많이 봤어. 근데, 고3이랑 처음부터 하는 N수생들을 이렇게 보면, 겨울에 막 열심히 달려. 막 미친 듯이 해요. 그러다가 3월 달쯤에 슬럼프 한번 오고. 다시 막 이래서 막또 해. 6월 모평 보고 또 슬럼프 오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엄마한테 너무 덥고. 그쵸? 예. 그래가지고 핵해 꺼낸 사람을 내가 꽤 많이 봐. 그러다가 또 9월, 10월쯤 돼서, 그땐 딴 생각 안 하고 미친 듯이 가야 되는데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헥헥거리고. 근데 이런 애들 은근히 좀 보거든. 자, 먼저 첫 번째 다시 얘기할게. 지금 100일 남았는데 이거 여러분한테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100일은 진짜 많이 남았다. 특히 N수생 중에, 그러니까 내가 맨날 100일 때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야, 수능 30일 한달 전쯤 되면 말이야, 다들 이런 얘기를 해. 아, 선생님, 저한테 딱 100일만 돌려주면 제가 대박 칠수 있는데. 수능 30일 전쯤 됐을 때. 딱, 선생님, 저한테 100일만 주면 내가 진짜 대박 칠 때. 이런 얘기들 하거든? 그런 100일이 지금이야. 알았지? 수능 한달 전쯤 돼보면 지금 이 시점이 얼마나 수능이 많이 남은 시점이라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되면 안 된다. 알았죠? 그때 가서 후회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자. 요즘 날씨가 덥긴 더운데. 꾹 참고 진짜 많이 남았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 내가 다 뒤집을 만한 어마막지한 시간이 남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야? 언제부터? 야, 나 이제 100일부터 D-100일 프로젝트 해가지고 막 D-100 막 플랜 짜고 막. 저도 이제 다음 주에 무슨, 저기, 불꽃 수학 피크닉이라고 저기 뭐야, 코엑스에서 뭘 하는데, 그때 이렇게 D-100일 뭐 수첩 이런 거 만들어서 줄 거야. 근데 그런 거 받으면 막, 아, 이제 그래. 여기다가 이제 멋있게 100일 동안 딱 하면서, 봐. 계획을 잡으면 말이지. 요런 거 해봤죠? 막 D-100일 프로젝트에서 딱 계획표를 막 멋있게 짜. 짜고 나면 기분이 어때? 뿌듯하지. 무슨 이제 100일 날부터 막 공부하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막 독서실 공부하는 자신의 뒷모습이 탁 이렇게 보여. 보이면서, 아, 행복해. 그죠? 엄청 행복해. 그러면서, 아, 행복하다. 그러면서 놀아. 노는 게 아니라 쉬어. 그냥 마음이 편안하게 쉬어.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어. 그러다 이제 101일이 되면 마음이 약간 불안해지지, 그치? 아, 이제 내일부터네. 아, 막 이러지. 막 불안해.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일찍 자야지, 그리고 누워. 잠이 안 와. 아, 밤새 막, 아, 잠이 왜안 와? 이러다가 늦게까지 잠을 못 자. 그럼 100일날 아침부터 멍해. 그럼 계획대로 이제 잘안 돼.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잠자 하나 더. 요건 제가 이제 개념 강의할 때도 그렇고 옛날에 메가캐스트로도 한번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라서 하나만 딱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세요. 많은 아이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할때 내가 볼 때는 무리한 계획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그 선생님이랑 저기 친 이제 우리 사촌형. 우리 사촌형의 친구야. 지금 검사인데 나랑 이제 잘 아는 형이 있어. 옛날에도 한번 얘기해 줬을 거야. 근데 이 얘기 너무 여러분한테 중요하고 인사이트 있고 지금 딱 해줘야 되는 얘기에서 한번 해줄게. 그 형이 말이야, 원래 이제 공부 되게 잘했어. 전교 1등으로 막 학교 졸업했어. 그 형의 꿈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가는 거야. 근데 수염을 봤는데 떨어졌어. 재수를 했어. 또 떨어졌어. 삼수를 했어. 또 떨어졌어. 근데 그때는 학력고사 시대거든. 옛날에 학력고사 시대 때는 선 지원하고 시험을 보는 거야. 서울대 경영을 세번 떨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뭐 사수할 수는 없으니까 그 형이 이제 그 당시 후기 대학들이 있었어. 후기는 1차 대학 있고 후기 대학인데 전기 대학 있고 후기 대학인데 전기 대학이 사실 좋은 데가 다 있고 후기 대학에서 그때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냐면 성균관대야.
그래서 이 형이 성균관대 법대를 넣어서 갔어, 후기로. 그래서 이제 성대 법대를 갔어. 그럼 생각을 해봐라. 맨날 서울대 경영 갈 거야 라고 떠들다가 성대 법대 갔으니까 좀 속상하겠지만, 그치? 많이 속상했어. 근데 이 형이 속상해가지고 어쨌건 성대 법대 가서 학교 한 학기 잠깐 다니고 바로 그냥 군대 갔어.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옛날에 군대 3년이었어요. 진짜 빡세죠? 3년 동안 죽어라 일하고 그냥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 제대하고 왔는데 나이가 20대 중반이 됐잖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뭐 법대 갔으니까 사법고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형이 사법고시를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어. 근데 대단한 게 여러분, 이 형이 사법고시를 말이야 진짜로 2년 만에 패스했어. 2년 만에. 여러분 사법고시 2년 만에 패스한 거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2년이니까 하지.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거면 이 정도야. 나 막 50일 수능 공부해서 서울대 갔다 막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진짜 그 느낌이야. 100일도 아니야. 한 50일 정도 빡세게 했더니 서울대 가네요.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돼. 내가 옛날에 수능 만점자에, 우리 교회에 수능 만점자가 있었었어. 걔가 원래 대원 메고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걔 봤는데, 나는 내가 지금까지 본 애 중에 걔가 제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라고 난 생각했던 애야. 근데 걔가 당연히 뭐 대원 메고 나와서 수능 만점 받아가지고 막 TV에도 나오고 그랬어. 그러더니 서울 법대 가더라. 걔가 서울 법대 갔는데 걔가 사법고시 5년 만에 패스하더라. 그러니까 걔가 5년 만에 패스하는 걸 내가 보면서, 아, 이 형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내가 느꼈어. 진짜 2년 대단한 거야. 근데 이 형이 어쨌건 사법고시를 패스한 다음에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겠지. 2년 만에 패스했으니까. 지금 잘 나가는 검사야. 검사인데 이 형이 거기 뭐야 후기집 이런 것들도 써가지고 내고 그랬어. 이제 뭐 이렇게 사법고시 뭐 그런 데다가. 근데 그 책에서 이제 나온 얘기야. 그리고 이제 저한테 해줬던 얘기야. 나 고3 때 형이 나한테, 야 공부는 말이야 하면서 나한테 해줬던 얘기야. 형이 뭐라냐면, 자기가 2년 만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비결은 뭐냐면, 비결은 이거야. 자기는 수능 때까지, 수능이 아니죠, 사법고시 볼 때까지 2년 동안 진짜 하루도 빼지 않고 7시간씩 공부했대. 7시간. 그럼 여러분 이거 딱 보는 순간 뭐라 그러냐면, 쌤 17시간 아닌가요? 7시간 아닌 것 같은데. 17시간 이러는데 아니 7시간. 여기 딱 뭐라 하냐면, 자기는 2년 동안 진짜 하루도 빼지 않고 7시간씩 공부했대. 물론 여기서 말하는 7시간이라 하면 자기 공부 시간. 자기 공부 시간을 매일 딱 7시간 초시계로 딱 재면서 했대. 사법고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랄까, 뭐 아침에 거기 이제 신림동에서 막 이렇게 수업도 듣고 그럴 거야. 학원 가서 막 강의 듣고 이러잖아. 그런 시간은 치지 않았대. 강의 시간에는 강의 열심히 쫙 듣고,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일 딱 7시간. 그 아침에 수업 열심히 듣고, 짜투리 시간 초식에 재가면서 빨빨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가고 독서실 가가지고 또 막 공부하고. 그래서 무조건 하늘이 무너져도 7시간. 이거를 딱 지켰대, 자기가. 자기 비결은 무조건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라 그러냐면, 초시계로 7시간. 근데 여러분, 초시계로 재면서 해본 사람들 알 거야. 7시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이다. 자기 공부 시간 생각보다, 학원 막 다니는 애들 보면 자기 공부 시간 7시간 잘 안 나와. 초시계 재봐 한번. 뭐 가서 강의 듣고 앉아있는 시간 이런 거, 뭐 인강 보는 시간 이런 거 말고, 자기가 진짜로 딱 초시계 재가지고 자기 공부 시간 재봐. 7시간? 잘 안 나와. 알았어? 어쨌건. 7시간씩 꾸준히 딱 맞췄다. 이게 자기 뭐 사법고시 패스 비결이라는 거. 근데 이 형이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야. 자기가 사법고시 딱 시작한 다음부터 7시간의 시간 목표를 딱 재놓고, 어떤 날은 말이야 아침부터 진짜 공부가 잘 되는 날이 있대. 그런 날은 미친듯이 막 공부하다 보면 한 저녁 때쯤 되면 7시간이 채워졌대. 그럼 7시간이 채워졌으면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 형 말로는 이제 어차피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7시간이 딱 채워지면 그날은 쉬었대. 막 뛰어논 건 아니고 저녁쯤 돼서 딱 채워지면, 아 오늘은 나한테 상을 주자 하고 집에 가서 텔레비도 좀 보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푹 쉬었대. 근데 어떤 날은 말이야, 뭐 낮에 무슨 일들이 생기는 날들이 있잖아, 그치? 뭐 갑자기 무슨 친구가 찾아온다는 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공부가 조금 안 됐어. 그런 날은 7시간이 안 채워질 수 있잖아. 그런 날은 이 형 표현인 거야. 그 다음날 새벽반이 수업이 있다 할지라도 밤을 새서 해도 7시간을 채웠대. 새벽 2시, 3시가 되던 간에, 3시, 4시가 되던 간에 무조건 7시간 채웠대. 자기가 딱 무슨 마음이었냐면 이거였대. 내가 하루라도 7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끝. 난 사법고시 때려친다. 더 이상 안 한다. 내가 무조건 요건 채운다. 이게 딱 자기 목표였대.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7시간을 꾸준하게 딱딱딱딱 채워나갔대. 이영표님은 정말로 자기는 맹세코 2년 동안 정말로 집중해가지고 7시간을 매일 했대. 그게 자기 합격 비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말 진짜 읽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한번 잘 돌이켜봐. 진짜 공부에서 중요한 게 뭐냐? 꾸준함이야. 그치? 꾸준함이야. 어떤 날은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슬럼프 맞이해가지고 또 며칠 쉬고. 아, 저 이거 아니야. 꾸준하게 하루도 빼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쭉 나가는 거. 이게 결국에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 거니까 공감하시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꼭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젠 진짜 진짜 좀 결심을 한번 딱 하고, 오늘부터, 100일부터 이게 아니야. 오늘부터, 알겠어? 무조건 공부는 오늘부터야. 오늘부터. 수능 보는 그날까지 딱 시간을 좀 설정하자고. 딱 내가 자기 공부 시간 몇 시간.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도 들으니까 강의 시간도 넣어. 알았어? 내가 뭐 자꾸 그 질문이 들어. 강의 시간 넣을까요 말까요? 그러는데 선생님에게 넣는 게 맞는 것 같아. 알았어? 그러면 이제 강의 듣는 시간, 뭐 인강 듣는 시간 이런 거 시간 다 플러스해서 시간을 딱 설정을 하라고. 뭐딱 정확하게 자기 공부 시간과 강의 듣는 시간 이런 거에서 뭐 하루에 뭐몇 시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데, 이게 또 실패하는 요인이 뭐냐면 이런 거야. 그, 이 형이 지금 딱 보니까, 아, 나는 이제 10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는 100일 동안 15시간 할 거야. 이러면 실패해요. 그쵸? 15시간 할 순간 어떻게 되니? 그래, 당연히 오늘 15시간 할 거야. 막. 아, 뿌듯하겠지? 집에 가면서, 와! 아, 오늘, 와, 됐다, 됐다. 그 다음, 내일, 또 15시간 하겠지? 아, 기분 좋죠? 셋째 날 되는데, 아, 막, 너무 더워. 갑자기, 아, 막, 더워. 막 짜증이 나. 갑자기 막, 에어컨이 고장났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막, 그쵸? 갑자기, 아, 하다가, 공부가 잘안 돼. 그러다가 점심때쯤 넘어가고 오후가 됐는데, 원래 이전 날 치면 오후쯤 되면 한 7, 8시간이 됐었는데, 아, 2, 3시간밖에 안 됐어. 그럼 이상하다. 사람은 파괴 본능이 있다. 그러면 막더 알짜같이 해서 그래도 한 10시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딱 봐도 안될것 같으면, 아이, 몰라. 이러고 손을 놔. 그러다 갑자기 한 6시간 해. 그럼 이제 이날 밤 어때? 우울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그 다음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 이상해. 그 다음날 1시간 해요. 그쵸? 그리고 아 이러고 그 다음날 또한 시간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 초식이 안 돼. 이렇게 딱 돼. 아 몰라 몰라 이러고 막 갑자기 아 그냥 막 이상해 이상해 김성은 이상해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내 욕하면서 그냥 막 해. 뭐야 이 새끼 이상한 거 알려줬어 막 이러면서 혼자 막 해. 하지도 않아. 우왕좌왕. 그러다 갑자기 또막 불안해지고 어떻게 돼? D-. 이제 그 다음께 이제 100일 다음께 뭐죠 보통 애들이? 100일 프로젝트 다음께 D-77. 아 이거 아주 좋잖아. 그쵸? 예 네, 그래서 아77 아주 좋다. 이러면서 77 프로젝트 해가지고 딱또 계획을 딱 짜. 그래서 이때는 야 이제 15시간도 부족해. 17시간. 아, 당장. 계속 이 짓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잡아봐. 모든 것이 여러분 습관이 되려면, 내게 돼서 습관이 되려면 3주가 필요하대. 사람이 말이야. 3주 동안 똑같은 거라면 그게 습관이 된대. 여러분, 이형 만약에 7시간 매일 공부하는 거 처음에 좀 힘들었겠지만 나중엔 아마 하나도 안 힘들었을 거야. 여러분 러셀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 보면 이렇게 맨날 앉아가지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 어쩌다 보면 이렇게 그런 애들 몇명 기억나는 애들 혹시 있나요? 있을 거야 분명히. 꾸준하게 계속 공부하는 애. 걔 하나도 안 힘들어. 분명히 걔 하나도 안 힘들어. 걔는 우리 가서 빨리 밥 먹고 앉아가지고 멍하니 공부하는 게 편해. 그게 몸에 습관이 되면 말이야. 몸에 가속이 붙어가지고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아. 3주가 문제야. 딱 3주. 처음 3주. 요것만 잘 버티면 돼. 그니까 뭐 D-100 이러지 마시고 당장 오늘부터. 오늘부터 시간 설정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딱 이렇게 하자. 내가 그냥 아예 할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공부 잘안 되는 사람들. 자, 이거 약속. 초식에 갖다 놓고 인강 듣는 시간, 강의 듣는 시간 좋다 그거야. 그거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3시간 반 지금 강의를 들었다. 그럼 3시간 반 다치면 조금 그거는 좀 양심이 비양심적이니까 그냥 3시간 반짜리 강의만 3시간 강의 들었다 치고. 알았어? 그다음 또뭐뭐 듣고 뭐 듣고. 그건 여러분이 적절하게 잘 하시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자기 공부 시간이 그래도 한 3시간 정도는 되긴. 알았어? 일단 시작은. 알았어? 3시간 플러스 알파. 여기 알파라는 것은 이제 뭐 인강 듣고 그다음에 현강 듣고 이러는 시간을 알아서 여러분이 집어넣으세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뭐 나는 뭐 7시간을 할 거야. 뭐 10시간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딱할수 있을 만큼 정도를 딱 측정하시고, 그다음 진짜 약속. 딱 오늘부터 3주. 알았어? 딱 3주. 3주만 요거 지키기. 알았어? 딱 요거 약속해. 3주 동안 만약에 하루도 안 지켰다.
그럼 그냥 고조. 알겠죠? 그만 때려쳐. 알았어? 그냥 딱 찢어버려. 이제 안 해. 이러고 이제 그냥 그만 나는 이제 나간다. 사회로 나간다. 바로 나가. 알았어? 알겠죠? 다 싸고 그냥 나가. 사회로 나가. 그냥 나가서 뭐 딴 거 해. 알았지? 진짜 그 정도. 그 정도 약속. 딱 3주만. 3주만 딱 한번 해봐. 3주 힘들지. 처음에 힘들겠지. 근데 이게 이겨내고 버텨내고 하면 이게 엄청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사실 수험생이 공부가 가장 행복한 거 아닐까? 그치? 요즘에 힘들어하고 왜 힘들까? 공부 안 하니까 힘든지. 그치? 공부가 열심히 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 더워도 짜증도 안 나. 행복해. 그치? 열심히 딱 3주. 그 3주 딱 후면 몸에 가속이 붙을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야지. 그치? 3주 후에도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조금만 올려. 그럼 자기 공부 시간 이제 그다음 한 4-5시간 정도 올려야지, 조금. 그렇죠? 그럼 이제 또 이러고 또 3주.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 모드로 쫙 될 거야.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최대로 쫙 올려. 알았죠?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15시간, 강의 되는 시간까지 합쳐가지고 15시간 정도 딱 해놓으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수능 때까지 쫙. 그리고 계속 결심할 건, 야, 그럼 뭐 100일인데 못해? 해야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경험은 한번 있어야지. 그렇지 않니? 딱 내가 100일 동안은 죽었다 치고, 진짜 난 없다 치고 정말 한번 해봐. 결과도 하늘에 맡기고, 뭐 보면 어떡하죠? 뭐 어쩌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결과도 다 하늘에 맡기고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한다 했던 100일 동안. 알겠어? 그래서 그렇게 좀 쭉 한번 달려봐요. 계획보다 다 뭐 인강도 그렇고 현강도 그렇고 스케줄 잡았으면 그 스케줄에 맞게 흔들림 없이 제대로 예습 복습 철저히 잘해가면서 딱딱딱딱딱딱 맞춰서. 됐어? 그렇게 한번 해봐. 진짜 대박난다. 알겠죠? 네? 여러분, 사랑해요. 알았죠?